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시장이 반등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죠. 자, 어쨌든 오래간만에 시장을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지수 상승이 다시, 그죠? 이런 걸 이제 뭐, 보통 이제 관통형이라고 그러죠. 하락, 그죠? 하락장에서 갑자기 캔들이 50%를 넘어가는 이런 것을 관통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캔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살려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동안 너무 떨어지기만 하고요. 조정이 상당히 깊었죠. 그죠? 깊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강하게 올라왔고요. 코스닥 역시 예, 반등을 야금씩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그동안에 조정한 것 때문에 많이 그죠 아프고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좋은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기관 외국이 같이 쌍끌이 매입하면서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400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팔면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을 많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사는 상황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 그 다음에 주식 선물까지 외국인이 매수하는, 전체적으로 다 매수하는 이런 상황이 처음으로 벌어졌죠. 어쨌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면서 보험, 투신, 금융 투자는 코스닥만 샀고요. 그래서 매수하면서 주가를 강력하게 좀 끌어올려줬습니다. 상당히 예, 기분이 좋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가져오고 힘들었는데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예, 기업의 수익은 보상으로 다가온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기가 투자자들이 참고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힘들고 못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 어쨌든 그린리들에 숨어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또다시 재반등하면서 한화, 솔루션, 뭐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유련들을 지난번에 니콜라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그렇지만 겁내지 말자. 좋은 기업이 또 간다. 기업의 실적으로 해서 또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참 재밌죠, 모습이.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삼각수렴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보시면, 예. 네.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참 기가 막히게요. 그죠? 삼각수렴을 하는 모습입니다. 딱. 자, 어디로 튈 건가요? 기관 위기 쌍끌이 매수하는데 상향으로 튀지 않을까요? 그죠? 보이죠? 이제? 아하, 그러면 이게 이제, 그죠? 삼각수렴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저 삼각수렴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동국 SNC도 역시 풍력발전소가 예, 60일 올라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S윈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60일 올라타면서 뭔가가 갈 모습을 보여주고 뭐 대장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슨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저희는 뭐 이건 부식적이 아직 영업이익을 잘 못 내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했고요. 오늘은 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 여기저기서 이제 중소형주가 상한가를 간 것이 많은데요. 뭐 그건 중요한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아요. 어떻게 들고 가냐에 따라서 이것도 아마 상한가를 갔다가 내려왔죠. 그죠? 예. 중요한 것은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강하게 이제 조금씩 올라와 주는 종목이 오늘 GMB 코리아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수소차가 뭔가가 강력하게 나오지 않나. 그다음에 DK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JNK 히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올랐지만 가장 오늘 뭐 주도주는 계속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로다가 결장 치료제로가 녹십자는 역시 예, 지금 뭐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녹십자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고점에 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역시 대장은 역시 사이버 결제는 뭐
엄청나고요.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 수익을 크게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걸 보시면,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녹십자는 뭐 항체 치료, 그다음에 혈장 치료, 그다음에 항체 치료는 누구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주 두 가지 양쪽의 혈장 치료와 항체 치료. 지난번에 일단 중대본부에 나와서 항체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기대감이 커지겠죠.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그저 매수할 건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조정을 이겨내고 결국 좋은 기업을 믿고 가야만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이제 첨예화되는 것이 대선 문제에서 미국 대선이 어디 방향으로 칠 거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기술 에너지 쪽에 이제 강세가 올 거고, 뭐 바이든이 되면 친환경 가치주가 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거긴 미국 시장이고 우리 시장에 어떤 변모가 올 건지 그죠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이제 제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치 투자자인데요. 가치 투자라는 것은 좋은 기업을 사서 시간에 우리 시간 지평에 투자해 가지고 돈을 크게 버는 거. 물론 이제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것이 수익으로 가져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등파와 주도주는 좀 비교해서 봐라. 그래서 우리 이제 종목이 봐서 이지웰 같은 경우 지금 소프트웨어가 정말 강해서 오늘도 신고가를 했는데요. 자, 꾸준히 올라간다는, 이게 꾸준히 올라간다는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그죠? 신고가를 내면서 역시 수익을 크게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할 건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래간만에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갖다 상승시켜서 우리가 좀 편하게 들고 왔죠. 마찬가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뭐죠? 비교 차트를 가서 우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떨어지죠. 자, 이런 것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환율이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교체해서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죠? 예, 우리 원화를 갖다가 더 수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환율을 바꾸지 않고 그냥 팔고만 나간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해요?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주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원래. 그죠. 그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외국인이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이런 사실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해서 금리가, 그 다음에 금리와 그 다음에, 그죠. 환율의 영향을,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 많은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투자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건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는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시장이 한 번씩 조정할 때마다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새로운 종목이 태어난다는 거죠. 아직 새로운 종목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주도주로 가기 전까지는 지금 사이버 결제가 주도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웨퀴적이죠. 이지웰도 지금 주도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뭐죠? 주도주로 가던 이제 5G 장비주 같은 경우 지금 조정을 받아서 오늘 반등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전기차가 또 한동안 가다가 지금 쉬고 있지만, 전기차는 역시 뭐 그냥 끝날 종목은 아니고요. 더 멀리 본다 그러면 당연히 큰 수혜를 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5G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어렵지만 아마 4분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수혜주로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통신사하고 그죠?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제 5G가 들어가기 위해서, 더군다나 5A에 대한 5G 칩은 받지 않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 5G 칩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아니, 5G 장비주가 그 점에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되면서 아마 우리나라의 장비 업체들이 지금 아마 수십 개가 되는데요. 장비 업체들의 어떤 수혜가 가능성이 점점 커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은 잘 들고 가는 거고요. 업황이 어쩔 쪽에서 변모가 있는지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황이 변할 때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걸 꾸준히 살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전체적인 종목이 나갔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상한가 간 종목 아니더라도 전체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뭐죠?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지? 실망할 필요도 없다. 다만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 수익에 크나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 좋은 종목을 골라서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재무 분석은 아무리 자세히 분석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사서 매수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유가가 리비아가 또 증산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유가가 하락해서 SOIL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여러분이 업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바닥을 치고 내려갔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업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다음에 유의주시해서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기는 투자자로 갈수 있다. 아직 뭐 제약바이오는 끝나는 거 아니죠. 예,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가는 종목이 제약바이오에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오늘 좀 쉬었습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쉬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소프트웨어 종목 그다음에 이그 뭐죠? 수소차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거로 봐서 어떤 게더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전체 시장이 다 상승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흡족했을 것으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뭐 새롭게 등장한다고 그래서 많이 섣불리 막 사고 그런 거좀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갖고 가시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죠? 예, 아마 서서히 올라올 것으로 보여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과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D-Day가 하루 이틀 남았는데요. 이렇게 돼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어떠한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저는 뭐 끊임없이 무료 방송하면서도 그랬지만 무슨 얘기를 했나요?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좋은 아파트 샀는데 왜 흔들리는 거죠? 그 아파트가 지금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좋은 기업을 내가 매수했으면 그 기업이 결국 여러분의 그죠? 수익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오늘 아파트가 그죠? 떨어졌습니다. 그죠? 내 주식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중개사무실 전화해서 집이 왜 떨어졌으며 왜안 가냐 이런 걸 계속 물어봐야 됩니까? 시세에 흔들려서 여러분이 시세를 이해하고 그 아파트를 샀으면 내 집을 샀으면 그죠? 매일매일 전화해서 시세를 물어보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좋은 집을 샀으면 그죠?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그래야 부자가 되잖아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유리원님 전문가님 저희 자녀가 회사를 다니는데 이 부장님이 세상에 집이 없대요. 삼성전자 하나만 사갖고 있는데요. 전세를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 그랬더니 200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거죠? 집살 돈이 아까우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승리할까요? 아니면 집 사는 것이 승리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승리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여유가 있을 때는 내 집을 사고 좋은 기업을, 좋은 종목을 사서 가는 것은 상당히 더큰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요? 80년대에서부터 지금 삼성전자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익률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35년이 787배.
40년이 무려 13만 프로입니다. 13만 프로.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업은 안 사고 오늘도 저 급등 상한가 간다고 부실 종목 사서 손실 끌어안고 상장 폐지돼서 우리 한번 보세요. 이번에 라임 자산 운용의 사태를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산 종목들을 하나같이 뭐죠? 부실 기업들이잖아요. 작전 세력에서 수익 내겠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영업, 그죠? 그것이 뭐죠? 첫 번째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수익가치. 그죠? 두 번째가 뭐죠? 기업이 성장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는 성장가치. 세 번째로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자본이 커지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자산가치.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의 기본으로 알고 종목을 산다면, 그죠? 뭐 주식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동업자 정신으로 갔을 때 내가 잘못될까요? 아니요. 깡통도 안 나고 좋은 기업을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그죠? 라임 자산 운용 사태 같은 그런 잘못된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의 돈을 벌 수 있는 거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 기업을 샀을 때 내 집을 샀다는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이 뭐가 두려운 거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거는 강아지입니다. 내가 갈 길은 뭐죠? 기업에 가는 방향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나도 계속 따라갈 것이고요. 그럼 그 가운데 주가는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강아지니까 주인이 가는 대로 왔다 갔다 왔을 뿐이다. 그럼 주가 조정은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왔을 뿐이고 여러분이 가는 길은 역시 정해져 있잖아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사장님이 팔지 않는 한 그 종목은 여러분을 시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갖고 가면 여러분의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자. 또 너무 인기에 영합한 그죠?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빅히트. 그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신규 상장 종목들 이렇게 다 손실을 냈습니다. 또 뭐 있죠? 예,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이 어떻게 됐나요? 전체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수익을 깎아먹는, 그죠? 손실을 주는, 저 큰 손실을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움으로 갖고 투자를 하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매수해서, 특히나 이제 빅히트는 중국계 벤처 캐피탈인 웰 블링크가 보유한 상장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면서 조만간 또 증시로 풀린다고 그러는데요. 다음 주 추가 상장에서 무려 추가 상장이 88만 8,784주인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만들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 사야 되나요? 뭔가가 추세 전환해서 한 달까지 또 보호 예수 물량이 또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 어떤 상황으로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장가가 13만 5천 원인데 지금 거의 다 왔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해서 기본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풀리는지 이런 걸 알고서 우리는 투자하면 아 기다리면 되겠구나. 충분한 기다림 하에 좋은 종목이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사면 수익은 저절로 커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 자, 미국의 부양책은 일단 선거가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상원이 다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 이제 지도부가 내년 초에 처리를 공언했기 때문에 대선 전의 표결은 불가가 됐고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이미 10월 초에 하원을 통과했는데 미국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계속해서 기재부는 대주주 양도세를 3억으로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이나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그냥 원래로 가고 당에서는 5억까지로 낮추자 이렇게 얘기가 아직 결정이 안 남으로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었습니다. 하루빨리 이거 결정을 해줘야죠. 그죠? 어쨌든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뭐 오늘부터 계속 좀 올라가지고요.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정부 여당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수익이 커졌는지, 어느 종목이 슬슬 다시 반등하는지를 한꺼번에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투자해서 가져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가면 여러분한테 그것이 만족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은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 항상 투자에 잘 임해서 큰 수익으로 이어져서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